축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괴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있으려 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니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미몬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헬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인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고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Otro, 당신은 세계 사리를 섬겨 삽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이3 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오. 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추석 명절이 eh, 오늘까지 eh, 진행되어지고 내일 또. 임시 공휴일공로서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주의크신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어,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을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파수 망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걸 가지고 영적인 안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추석 연휴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또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다면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기중한 축복된 인생이되어집니다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지고누려지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 중시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스을수 있는 시을 온 내용입니다. 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 기혼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해 옵니다. 이 기혼 족속은 어느 정도로 큰 성이냐? 어, 사실은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힘 있는 그런 기본 족속이랄지라도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힘이 딸지라도 결국은 말씀대로 이 땅은 멸망받는 그런 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어요. 어, 자신들을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본 족속 자신들이 멸망당할 족속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스로 화친을 요청해오고 결국은 형제가 되어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요. 또, 기도로 보이지 않는 영직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치시는 것이 요다 오늘 마치 기본적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던 것처럼 전에는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영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산다는 것을 오늘 기본적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기도 응답받는 길입니다. solamente la p a l a b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를 일컬어서 소돔 고모라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해 가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롯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허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도 그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Porque si 살리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언약이 야기하기 하고요.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의 허감을 꺾고 살리는 길 길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속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 은약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혹이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라고 엘세뇨라온디세 벤 코미고 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 s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살리는 그한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인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나 독성자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멸망받는 세상에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다는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인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것중에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수록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고통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불구하고 더불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한 여전히 더욱 더 심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 s 리 과학과 의술과 기술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더불어 영적인 문제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La sciencia, la, la política,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Es 사람들이 왜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집니까? 아니, 이 과학의 시대에 최첨단을 달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전히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집니까? 왜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종교 단체가 일어나고 삼단체가 일어나 주고 전 세계를 어려운 가운데 몰고 갑니까? 세상 아무리 발달한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문제는 더 고통과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la salvación la estándar es la gracia de él.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orque por gracias o y salvo por medio de la fe.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e s o no es de vosotros, pues es d o n d e Dios.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No por obras, para que nadie s e glorie.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No viene por obras.

그들 또한 율법과 모든 공로들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어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뭔가 공로와 덕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생각 기준이 어떻습니까 삶과 선행과, 선행과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산, 선행, 행위 이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삶의 규모가 좀 되어지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보금을 누리고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보금을 알고 보금을 누리면 삶은 또 바뀌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규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금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삶의 규모들이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No, no que el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볼수 있는 인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Una vida muy buena y buena 여러분 삶과 행위와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그 원인과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로부터 제공되어지고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수행하고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월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뭔가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박수 보내고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이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칭찬하고 손뼉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 안에 뭔가가 쓸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들 속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제가 한번 그 TV에 잠시 지나가는 부분을 봤어요 아마 옛날 것 같아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는데요 간, 부산에 갓난아이 때이 동생이 입양을 갔어요

전화로 만나는만남이나왔나왔었데그 전화로 상대하고 통하는 그 어, 동생이 입양아인 부분들이 확인되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이 전화상 이야기래요. 이 몸에 옆구리 밑에 혹이나 상처가 있지 않냐라고. 고 동생이 있다라고요. 그는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는 니까둘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그래, e 형이 막 기뻐 가지고 내가 너를 이토록 많이 찾았다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형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요. 그는 남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남에게 손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게 우리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라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고는하다사을가지고살고싶다라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선행과 목이있어야한다고하고요 뭔가 스스로 을불하는 지성과 이심이있다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게 더 이해가 되어져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버릴 수 없다는 자존심이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빌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만족해 하는 심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입니다 그래서 출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했어. 결국은 자신을 만족케하는 심리가 우상숭배 속에 자리잡고 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했어. 그, 그, 그 했어. 여러분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선행을 쌓고 덕을 쌓는 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결국은 지옥과 사단과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과 죄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 얻는 길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운명에서 죄에 갇에서 해방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이니다 사단 때문에 온 원죄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있고요. 영적 문제들이 오게 되고요. 또 우리의 자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데 그구원은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살리르 살바시온 에스 아트 레스 하나님 이 우리 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 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참된 선지자고요. 그스그리스도로만이 자유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이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요 지금도 살아서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주신 참된 왕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여러분 가구 문제 끝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구가 끝나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현재 문제도 끝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건세 잡은 자리에 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언제 멸망받을지 모르는,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삶을 살아요. 가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그 현재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 문제 끝나는 겁니다. Cuando c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입니다. 이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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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끝난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 4, vi, vida, 요한복음 1 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1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mm -hmm. 요1복음1 4장 6절에도 내가 a 길이요진리 r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14, 6, camino,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1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누가 2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했어요. 우리가 잘아는 로마서 8장 31절의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말했스. s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린도 후서 4장 7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겨진 것을 가지고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De 그다했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병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생을 es que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때문을 당해도 쌓지 않는다 했습니 그래서 로다때문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보자의 축복으로 이 37나라 살리는 귀한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기까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비밀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주와 여러 대결을 죄의 무너치고 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뱀의 지혜를 배우라 했어요. 뱀은 a p 상징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배우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우리의 구원이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라스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16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길이 뭘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게엘마요르모비프레스 네 디네로.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토투 레스 프레그 천만 원빚졌다면 오백만 원졌다고 적어보내. 시폰오 네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토투 프레스타. 삼백만 원졌다면 백만 원 적어서 돌려보내. 시왜그랬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pueda vivir, no?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예수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자의 족보를 사기해서 빼앗은 것이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e s o significa que yo necesito de j <목소리로> e s Cristo.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영적인 간신과 열심으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서 빼앗은 겁니다. Está para recibir la bendición p r i m g e n i t para salvarse para vivir.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서 긴박하게 최고의 가치 있는 고백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들. 오늘 기부원 족속이 그 예로 말씀하고 있죠. 여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입니다. 그런데이기부원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기부원 사람들은 여수아가 유리고와 아이의 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구장 삼절구절십 절에 보면이 기부원 사람들이 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부원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Oiero lo que José había hecho 데 다른 한편에서는 듣고 일을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Said, 듣고, 기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일을 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요 그래서 그스은 싸우려고 준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마 그래서 그들은 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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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은 이디이케이이스 아비엔 에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니다차노에그래서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했습니다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내용이 4-15-9, y de versículo 4-15 a utilizan su astucia para llegar al pueblo israelante que lo maten. Y el corazón que l o s gabonitas tuvo, ¿quién se le habrá dado? o h n a ñ i m el que se le habrá d a o n el q a o s r a d o n que b r d a i s d o el q d o i r a d o n que se le o l q se a b o n i m a r a d o n se dado! o h u e o q u r d i m o n se l a h a b r á dado! ¡Hanañim, el que se le h a b r o n l a s o b r a d e d i o se e l q o r a d o n dado! o h o r d i o s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름대로 자기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나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기본족속들은 거짓말로서 화친을 취향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7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어 end, century,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에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받는 귀중한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기부원 조속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후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연합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니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 기본 족속의 때문, 기,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것 때문에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어요. 아니, 연합 군들이 함께 힘을 아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멸망받을 이방 민족이었는데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어요.

10장 11,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기본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연합군들이 동원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 너희 안에 들어온 형제이기 때문에 소고세 지켜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기에 어떤 역사를 익혔느냐 자연과 환경을 이용해서 기적의 역사를 익힌 사실 10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1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했어.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십이 절1 4 절에 보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전도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름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방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무리 달을 멈추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도자의 름 속에 이루신 사실을 보게 돼요. 기부원 족속 대신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자들 앞에 일어난 일. e s t evangelista 족속의 구원을 위한 치안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기부한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계사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스미시에디아스바 우리의 부끄러움과 못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어,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총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 그만큼 시급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시급한 겁니다 기본 가난한 속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단자들이 있습니다. 기부원족 속이 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살릴 사람들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전도 현장은 그 어느 현장보다 가장 치열한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능희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해 no en 전도연장에 어떤 상해를 할지라도 여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ce, no,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했어. Ya te lo en tu mano.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해 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선교지와 지교 현장과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